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SK케미칼이 상한가 같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참 뭐 유통비율이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고 2018년 상장된 종목이고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해온 종목이긴 한데 와, 이거 참 그 보기에는 이 종목은 약간 세력주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우량주거든요. 우량주인데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SK케미칼 요거 분석을 할 건데 추천 종목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추천 종목 중간에, 영상 중간에 제가 드릴 거니까 네, 끝까지 영상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자, 고고. 그럼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SK케미칼이 아니 뭔데 이 새끼 이거 상한가를 쳐 말아 올렸냐. 재료가 뭡니까? 재료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상한가 하면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까지 SK케미칼의 치매 치료 패치가 미국 FDA 시판 허가 획득 소식에 상한가를 SK디스커버리가 갔습니다. 치매 치료 패치랍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 뭐냐면 여러분, 패치라는 게 그냥 몸에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냥 붙이면 낫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보면 기술 장벽 넘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야, 기술 장벽을 넘었대. 치매 패치가 결국 상한가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재료인데 성분명이 리바스티그만. 예, 미국 식품의약품 품목 허가. 그럼 이제 판매가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루 한번 피부에 부착해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만들었대요. 이게 알약을 삼키기 좀 어려우니까 요렇게 붙이는 거. 뭐 염증이나 구토 뭐 이런 부작용도 적고 예, 투약 후 위약 간에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예, 이게 진짜 조금 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상한가 갈 만한 재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올해 유럽 제네릭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1위를 지키고 있대요. 예, 성장률이 높은 시장으로 한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33억 달러, 예, 연간 4조 원 달러인데 글로벌에서 일단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나 사실 치매라는 병이 정말 슬픈 병이지 않습니까? 예, 진출 국가가 19곳으로 늘었대요. 그 얘네 매출로 이게 직결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히려 호재로 계속 작용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2018년도부터 흑자 전환해서 계속 흑자가 늘어난 거 봐. 야, 이 씨빡 새끼들 이거. 야, 사회에 환원 좀 해. 아, 최태호이 회장님. 예, 환원 좀 해주세요. 예. 아, 기부도 좀 하고. 나한테. 내가 그러면은 좋은 데 쓰겠습니다. 좋은 데. 예, 근데 이게 지금 매출액 자체가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보면 3천, 3천원, 3천원. 계속 3천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2분기부터 일단 조금 세졌죠? 3,800. 뭐 4분기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2020년부터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예,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8,000억짜리라고 8,600억이야. 오늘 상한가 말아 올려서. 야, 이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아. 거기다 치매 패치? 와, 나는 정신 잃을 일 없겠다. 저는 일단 치료를 전 됐습니다, 여러분. 치매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 상한가 잔량 보세요. 돈 많이 벌어놔야겠죠? 그래야지 자식들이 치매 패치 사줄 거 아니야? SK 거. 상한가 잔량만 해도 거의 2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쌓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얘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서 8만원도 돌파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예, 추세가 이번 기회로 돌리는 거 아닐까 싶어요. 계속 내렸잖아.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것이 딱 전형적인 우량주 스타일입니다. 하하하하. 다 보인다, 우량주인 거. 씨새끼들 그냥. 자, 그렇다면 오늘 추천주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옴니 옴니 엄마야 옴니 옴니 시스템 옴니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치고 안 밀렸죠. 아래쪽 꼬리도 닫았고 예, 얼마 전에 이거 분석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 갔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제가 이때 첫 상한가 말았을 때 요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못 뜯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는 건데 조금 내려와도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재료는 옴니시스템 재료는 이거 뭐야 이거 KM 제약인데 KM 약이라고 나왔네요. 예, 옴니시스템 재료 먼저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이건 추천주입니다 여러분. 예, 옴니시스템은 추천주입니다. 잠시 전화 갑자기 와가지고 예, 그래도 영상을 마저 하고 전화를 받는 게 낫겠죠.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는 맞아 제가 이거 재료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었네. 예, 재료가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시스템이다 보니까 IoT나 이런 것들 예, 관련 주로 지금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 말고 그 옴니시스템인지 그 정부의 스마트 시티 관련 주로 올라갔었거든요. 이거 기업 분석 어디 갔어? 기업 분석 껐나 보네. 잠시만요. 기업 분석. 자, 옴니시스템 여기 스냅샷의 기업 설명을 보면요. 이런 스마트 시티 대장주가 될 예, 여력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 뭐 원래 계량계 만들고 이런 회사였는데 예, 지금 상당히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밀리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슈팅 앞에 물량을 소화하고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옴니시스템은 아직 상승은 뭐 단타 단기적으로 뭐 1-2% 2-3%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로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내일 한번 잘 보세요. 자, 계속 SK케미칼을 말씀드리면 SK케미칼은 SK바이오랜드가 최근에 올라갈 때 이미 재료를 졸라게 탄 거야. 이 새끼들 이거 노린 거 아니야? 왜 이래 SK? 좀 뭐랄까요? 완전 작살났죠? 예, 작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쫄아서 투자를 못했다? 큰일 못하겠다. 예, 큰일 하기 힘듭니다. 자기 그릇대로 버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SK바이오랜드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 뚫었죠, 얘도. 예, 얘도 거의 신고가인데 일단 이쪽에 있는 물량은 거의 좀 해소를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봐서 한 29,000원? 그러니까 3만원 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SK바이오랜드의 수급이 SK케미칼로 쏠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빠지는 곳과 수급이 들어오는 곳에 여러분이 구분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K케미칼 종목 분석 진행했고요. 그리고 추천주 드렸습니다. 추천주 뭐냐고? 영상 끝까지 안 보니까 모르는 거야. 자,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이 나오면 추천주 매수하지 마세요. 손절이 안 되시는 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잘해보자. 우리 같이 잘해서 부자 돼보자. 나중에 정모도 하고 이러면 좋잖아. 나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참 제가 캠을 샀습니다. 그래서 캠 세팅을 하고 있는데 캠 세팅하면은 여러분들께 좀 더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이제 제 모습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기대를 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이었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한번 시장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돈 벌 생각에 잠도 안 와야 돼. 여기까지 할게요.